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점수는 9대7로 다시 두 점 차 앞서가는 대한민국. 김연아의 서브. 강 서브! 아, 리스크 다 됐어요. 빅 캐치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세르비아.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이 빅키치 선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대각적으로 틀어친다고 쳤는데 브로커 손 맞지 않고 그대로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점수차가 3점 차로 벌어졌어요. 자, 김현 선수 계속 강하게 두드려야죠. 훅 떨어지는 서브. 리셉이 불안해요. 이 브로킹 다시 나갔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빅키치의 네. 범칙 연속 범칙. 자, 대한민국 좋아요. 4점 차가 됐습니다. 네. 11대7. 자, 세계 최강 세르비아를 맞아서 1세트 초반 6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마리치를 투입하는군요. 마리치가 들어왔습니다. 니키치를 빼고 마리치가 들어왔네요. 2m4의 장신. 이 선수가 또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자, 김요한의 세 번째 서브도 잘 들었어요. 네. 에이스입니다. 김요한의 서브 에이스. 대한민국 완전히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초반에 이 파워로 밀어붙이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로 오스티치 리베로도 잡지를 못했어요. 네. 네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직접으로 연결이 됐네요. 11대7로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콜로 검치 감독이 잠재 썰려 중이었는데요. A u samom tu vidimo situaciju, imamo za visoku loptu. Malo prije lopta, potke i Saša, ova iz dubine. Pazite tu loptu, samo tu loptu pazite. Nikola Kovic 감독이 어제도 1세트를 25대 14로 내주면서 상당히 네. 당황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1세트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김희환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데 아, 서브에서를 결국 만들어냈고 그렇다면 더 자신감 있게 때려야 되겠죠? 아무튼 아, 힘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희환의 서브, 이번에는 짧은 서브. 자, 속공! 아, 예. 포드라스 최한인의 공격 참 맞기 어렵네요. 네. 네. 키가 2m4cm거든요. 네. 거기에 점프력까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타점에서 하는 공격은 또 브로킹으로 잡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 포드라스 최한인이 서브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리스브 잘해야 됩니다. 아, 네트 바코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박철우 스파이크! 브로킹! 아, 브로킹 걸렸네요. 네, 지금 박철우 선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잘 밀어쳤는데 네. 저것도 역시 브로킹에 걸린다는 가정하에 어택카바를 더 네, 해줘야죠. 완벽한 커버 플레이는 해줘야죠. 자, 김현 선수가 어택카바에 들어갔습니다만 워낙 공이 빠르게 마운드가 됐기 때문에 네. 맞고 나왔기 때문에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시영석 득점입니다. 자, 세트 플레이 패턴 플레이도 대한민국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권영민 센터를 초반에 투입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 네. 이 패턴 플레이, 빠르게 움직이는 패턴 플레이를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어제 1세트를 우리가 25대14로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영석의 서브는 좀 벗어나네요. 신영석 선수가 힘이 좀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 좀 더 차분하게 경기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조금 급했어요. 네, 침착하게 네, 8초 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이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스타 로빈츠도 서브가 좋은 선수. 아, 리셉이 흔들립니다. 아, 서브 에이스가 되는군요. 스타 로빈츠. 이 스타 로빈츠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아, 이번 대회 첫 서브 득점이긴 합니다만 워낙 서브가 강한 선수예요. 네. 자, 지금도 박철우가 받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어요. 자, 점수 차이가 두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김호철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아, 세르비안가요? 김호철 감독이 아, 감독이 네.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뭘 걱정을 해? 너무 지금 걱정했으면 그래? 일단 살려놓고 말해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봐봐, 전체적으로 시합을 우리가 싹 맞춰서 시합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야 돼. 우리가 그거 기초게 뭐야? 에러를 내면 안 된다니까. 엉뚱한 에러가 내면 우리가 나오면 안 된다 말이야. 자, 두려움 없이 경기를 하라, 그리고 실책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선수들이 그렇죠. 이 세르비아 워낙 강팀이긴 합니다만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몸을 좀 더 많이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나갔어요. 스타로비츠 서브 범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김호철 감독 작전 지시도 작전 지시였지만
워낙에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흐름을 한번 끊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스타로비치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실을 유도해낸 것이죠. 그렇죠. 박철호의 서브 잘 들어갔어요. 흔들립니다. 자, 브로킹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이 브로킹 뜹니다. 아, 그렇죠. 디그, 여우연의 디그, 그리고 백어택 박철호 페이트. 이번에는 오른쪽 백어택 스타로비치. 아, 그대로 넘어왔네요. 세르비아. 이번에 어디로 줄까요? 다시 두 번째 나갔습니다. 네. 스타로비치 범실. 자, 스타로비치 선수 쪽으로 지금 세 개 연속 공격이었는데 네. 워낙에 정교한 브로킹. 자, 흔들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범실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임시영 선수가 손을 또 앞으로 잘 밑으로 내렸네요. 네. 15대 11 넉점 차. 대한민국 박철우 선수 오늘 서비스가 하나 있었죠. 아, 그러나 서브 범실입니다. 괜찮아요. 네. 예, 선수들 지금 타점이 조금 맞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대로 지금 체중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파워 있는 서브를 구사하기 위해서 너무 코트 안으로 지금 토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조절을 잘하면 아주 좋은 서브가 들어갈 것입니다. 마리치 서브. 아, 범실이에요. 이건 아니죠, 마리치. 자, 선수들도 세르비아 선수들도 좀 서두르고 있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도 마찬가지만 네. 세르비아 선수들도. 이 서브를 하기 전에 토스하는 동작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네. 코트 안쪽으로 너무 깊숙이 던져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밀어치는, 이 강하게 밀어치다 보면 이 범실을 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자, 대한민국이 9점부터 12점까지 넉점 연속, 14점, 15점 연속 득점을 올렸었는데 그게 바로 박철호 선수의 강 서브가 통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역시 서브가 중요해요. 네, 김효환 네. 선수의 강한 서브도 좋았고요. 네. 아무튼 초반에 지금 양쪽 날개 이 김효환 선수나 박철호 선수 공격력이라든지 서브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대한민국 충분히 세르비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선수들이 어제는 1대 3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오늘 1세트 출발이 아주 좋아요. 16대 12. 자, 이 넉점의 리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세르비아가 서브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잘 받아줘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정교한 서브 리시브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점수를 앞서간다고 또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강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임시영 선수 이번 대회 28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점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세르비아 좀 긴데요. 속공 들어갔습니다. 스탄코비치. 아, 역시 이 페트코비치 세터 1m98의 장신이다 보니까 네. 지금 네트 선상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싱글핸드 토스를 하는데 브로킹들이 안 따라 뜰 수가 없었어요. 네. 이 세르비아가 스탄코비치, 포드라스, 차네인 이렇게 센터 공격수들의 공격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속공 들어갔습니다. 하경민. 자, 이렇게 우리 선수들도 속공으로 응수를 하네요. 네. 아무튼 서브리시만 된다면 아무리 높은 브로킹이고 정교한 브로킹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빠르게 지금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의 서브가 아주 또 독특한 서브인데요. 네. 무회전 서브. 그대로 회전 없이 날아가죠. 자, 왼쪽 공격 뚫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바체비치. 코바체비치 선수가 신장은 1m93이지만 점프력이 아주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점프 높이가, 스파이크 높이가 3m5라고 들었습니다. 3m50. 3m50이면 굉장한 높이거든요. 네. 왼쪽 김효환. 아, 지금 끌렸나 막혔네요. 네. 그렇게 오드라스 차린 트러트의 각도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자, 워낙 상대 브로커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공격이 필요했을까요? 자, 맞춰놓는 그리고 리바운드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박철우 득점입니다. 오늘 박철우가 좋아요. 백어택 네. 3개째 오늘 통틀어서 6득점 5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백어택은 오늘 백발백중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철호 선수 18대 15 석점 차. 고정민의 서브. 아, 리스크가 들립니다. 자, 이 브로킹 나갔습니다. 네. 코바체비치 범실. 오늘 코바체비치가 범실 두 개째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공격 이 코바체비치 선수가 트러치다가 범실을 몇 개를 했거든요. 네. 자, 지금 세르비아가 벌써 범실 7개째를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콜로코비치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